아, 저는 송파구청 홍보 담당관 미디어팀 유튜브 담당 홍보의 신 살아있는 댄스 기계 김민이고요. 전국 노래자랑에 나갈 거예요. 구청에서 이런 것도 시키냐고요?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려고요. 자, 이제 접수를 하러 가요. 이거 신비주의 컨셉입니다. 잠깐만요. 이거 선곡 때문에 접수 망설이시는 분들 고민되면 일단 고하십시오. 접수는 선착순인데 노래는 현장 가서 바꿔도 되거든요. 그리고 팀으로 접수하는 이름을 김씨, 강씨, 곽씨, 고씨 이렇게 대표로 접수하세요. 예전에 이름 순으로 보는데 앞에 보는 게 좀 유리할 것 같더라고요. 자, 다시 노래도 정하고 접수도 했으니 남은 것은 연습분. 제 연습실 보실래요? 여기 송파구청 10층 스튜디오랍니다. 소음, 진동, 기물파손을 제가 막 일으켰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저는 홍보의 신도 쇼츠 챌린지도 이러고 100번씩 준비합니다. 연습 중독이에요. 염한! 짠! 오늘을 위해 제니 앞머리를 샀는데 너무 요걸 샀습니다. 그 권지용처럼 분장을 할 거예요. 소품들을 준비했는데요. 저는 그냥 텐션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노래자랑 예선 날입니다. 옆자리 주임님이 본선 응원용 플래카드를 디자인해줬어요. 방송에서 이 플카를 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가락시장으로 예심 보러 가고 있습니다. 가면은 그걸 볼 수 있어요. 가락시장 정수탑을 리모델링한 거를 실물로 처음 보게 되겠네요. 정수탑의 기운을 받아서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저의 번호는 51번. 현장에 가서 접수를 하고 번호표를 받았습니다. 소중하게 가져간 금발 앞머리도 붙이고 얼굴에 하트도 그렸어요. 자, 이제 본격 시작! 이 구민들의 바이브가 보이십니까? 저는 보시다시피 완전 긴장 상태. 그러고 나면 모두 아시죠? 이 BGM이 나옵니다. 미쳤다. 그리고 PD님이 심사 시작 전에 이 오디션은 떨어지는 게 정상이라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세요. 450팀은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집니다. 오늘 하루 동안 500명 정도가 예선을 보고 현장 안에 한 번에 100여 명의 사람들이 들어가요. 이 중에서 15명 정도만 방송에 나갑니다. 뭐 거의 천하 제일 노래 대회라고 보면 됩니다. 지지 않습니다 라고 다짐한 것도 잠시 탈락 행렬이 이어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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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론 싸느라고 피수가 날아오고 지금 현장에서도 합격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가스? 예! 전혀 안 다행인 표정으로 대기 중인 저입니다. 그리고 아, 탈락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다 떨어집니다. 긴장과 별개로 몸이 완전 풀려 있는 건 느껴졌어요. 헐, 붙음. 왜 붙었지? 겹치는 캐릭터들이 많은데 합격시킬 수는 없어, 2차 때. 거기서 또 대결이에요. 이거 합격 세리머니 아니고 실전 압축 초집중 연습 현장입니다. 2순위로 준비했던 곡인 와를 내 앞에서 하는 바람에 2차 때는 다른 곡을 급하게 좀 골랐어야 됐어요. 하여튼 그 긴 대기 시간 동안 좀 다른 사람 하는 것도 보고 돌아다니다가 남희석 선배님 발견! 오, 방송이랑 똑같아. 합격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2시간 정도 경과를 했습니다. 빨리 2차를 보고 싶어요. 빨리! 근데 빨리 못 봐요. 기다리다가 저 상태로 밥을 먹으러 갔어요. 수치심보다 배고픔이 컸습니다. 이제 진짜 진검승부입니다. 2차에선! 주변을 둘러보니 비주얼들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다들 저마다 진짜 한 명 한 명 스타성이랑 개성이 있어요. 아, 그래! 이래야 송파구민답지! 이분들 다 어디 숨어있다가 나오셨어요? 송파TV 출연 좀 해주세요.
하지만 나도 지지 않는 동. 2차 성공은 뉴페이스랍니다. 아, 그리고 왠지 방송각을 좀 잡아주실 것 같더라고요. 개인기를 시키셨어요. 또 힘이 남았다고? 라이즈의 사이렌을 쳤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한번 하고 스마트 금융과 홍보하면서 한번 올려먹었어요. 아, 초면인 구민분이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짠! 해서 봤습니다. 마음 놓고 즐겨볼까요? 다 즐겼어요. 와, 너무 길어. 하, 진짜 길어. 너무 길어. 구청을 떠난 지 10시간 결과. 드디어 오늘의 결과가 나옵니다. 제 프로그램 특성이 있다 보니까 무작위로 발표해요. 아, 이 KBS는 방송 안 할 때도 방송각을 잡아줍니다. 참고해 주시고 발표하겠습니다. 이게 완전 랜덤으로 발표기 때문에 끝에 끝까지 희망을 놓을 수가 없거든요. 아, 졸려. 참고해 주시고 발표하겠습니다. 7번 변영. 늘어난 합격자, 줄어든 합격 확률. 나도 저기 낄 수 있을까요? 허, 너무 끼고 싶다. 진짜 제발. 제발! 제발! 한 번만! 가을시장 40주년 기념 전국노래자랑 예선에 참가하고 1차를 합격하고 2차는 아쉽게 떨어졌지만 구민 여러분들의 끼 많고 재밌는 무대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홍보의 신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